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5장 종합 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184쪽이네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죠. 1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먼저 본문을 들어보죠. Number 1. Jimmy was a boy who lived in a small village. His father planted a great many trees in the mountains. Jimmy helped his father every day. One night, after a hard day's work, he went to his room and began to read his book. His mother came to the room and said to Jimmy, "Put away your book and go to bed. You must get up very early to help your father plant trees." Jimmy was a boy who lived in a small village.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형용사절을 이끌어 선행사 보이를 수식하고 있죠. 지미는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 소년이었다. His father planted a great many trees in the mountains. Plant는 타동사로 심다 또는 씨따위를 뿌리다 이런 뜻이고, a great many는 많은, 다수의 이런 뜻으로, 여기 great는 many를 강조해주고 있네요. 그의 아버지는 planted a great many trees.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었다. In the mountains, 산에. 즉, 그의 아버지는 산에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었다. Jimmy helped his father every day. 지미는 매일 아버지를 도왔다. One night after a hard day's work. 여기 hard는 고된, 어려운 이런 뜻이죠. 고된 하루의 일후 어느 날 밤, 즉, 하루의 고된 낮 일을 끝낸 어느 날 밤, he went to his room and began to read his book.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His mother came to the room. 어머니가 방으로 오셔서 and said to Jimmy. 지미에게 말했다. Put away your book and go to bed. Put away는 치우다,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 자다 이런 뜻이니까 책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어라. You must get up very early to help your father plant trees. You must get up very early. 너는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야 한다. To help your father plant trees. Help your father plant trees에서 your father는 help의 목적어이고 plant trees는 목적 보어가 되죠. To help your father plant trees. 아버지가 나무 심으시는 걸 돕기 위해, 즉 너는 아버지가 나무 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야만 해 라고 어머니가 말한 거죠. 그럼 문제를 보죠.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두개 골라라. 1번. Jimmy had to help his father. Have to 하면은 must와 같은 뜻으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과거로 had to니까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지미는 그의 아버지를 도와야만 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Jimmy was not fond of reading books. Be fond of 뭐뭐 하면 뭐뭐를 좋아하다 이런 뜻이니까 지미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런 내용은 없었죠. 3번. Jimmy's mother told him not to help his father. Jimmy's mother told him. 지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Not to help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돕지 말라고. 이건 내용과 틀리죠? 아버지를 도우라고 했었죠. 4번. Jimmy helped his father plant trees in the mountains every day. 지미는 매일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 심는 것을 도왔다.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네요. 2번. 밑줄 친 부분의 화법을 바꾸어라. 밑줄 친 부분을 보면 Said to Jimmy, put away your book and go to bed. 지미에게 말하기를 너의 책을 치우고 자거라. 이런 말이죠. 주어는 물론 her mother니까 she로 써도 되고 생략을 시켜도 되겠죠. 간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그녀는 지미에게 그의 책을 치우고 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P 전달문이 명령문이니까 to 부정사로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우선 said to는 told가 되어서 She told Jimmy to put away. 그리고 너의 책은 그의 책이 되니까
your는 his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즉, his book and go to bed. 정리하면, she told Jimmy to put away his book and go to bed. 이렇게 되겠네요. 3번, 밑줄 친 to help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부정사를 지적하여라. 밑줄 친 to help는 to help your father plant trees. 아버지가 나무 심는 것을 돕기 위해 이런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1번, I'm sorry to hear that. 그것을 들으니 안 됐구나. 여기 to hear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죠. 2번, They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apples. 그들은 사과 몇 개를 사기 위해 그 상점으로 갔다. 여기 to buy는 사기 위해 이렇게 됐으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He likes to help others.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한다. 여기 to help는 likes의 목적어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4번, The man has no house to live in. 그 사람은 들어가 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그 사람은 살 집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 to live는 뒤에서 명사 hous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은 종합 문제 2번이죠? 액센트에 관한 문제네요. 단어를 직접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종합 문제 2번. 다음 각 항에서 액센트의 위치가 나머지 3개와 다른 것은? 1번. library, 도서관 이런 뜻인데 제일 첫 음절에 액센트가 오죠? mountain, 산 이런 뜻으로 역시 제일 첫 음절에 액센트가 오네요. engine, 우리말로도 그냥 엔진이라고 부르죠? 이것 역시 첫 음절에 액센트가 오죠? engineer, 기술자 이런 말인데 engineer, 이것은 마지막 음절에 액센트가 오네요. 따라서 액센트 위치가 다른 것은 엔지니어가 되겠죠? 2번, umbrella. 우산을 말하는데 액센트가 두 번째 음절에 오죠? television. 텔레비전은 액센트가 제일 앞 음절에 오네요. november. 액센트가 둘째 음절 vem에 있죠? 11월을 가리키죠? atlantic. 액센트가 둘째 음절 len에 오네요. atlantic. 대서양이죠? 따라서 액센트의 위치가 다른 것은 television이 되겠네요. 3번, usually, 부사로 보통, 대개 이런 뜻이죠? 액센트가 이름절 u에 있죠? 80, 숫자 80이죠? 액센트는 80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 오죠? mathematics, 수학을 말하죠? 액센트는 mathematics 이런 식으로 3음절에 오죠?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holiday, 휴일 이런 뜻이죠? 액센트는 holiday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 오죠. 따라서 액센트의 위치가 다른 것은 mathematics 이게 되겠죠? 다른 것은 모두 앞에 액센트가 오는데 mathematics만 뒤에 오는 거죠. 4번, discover, 발견하다 이런 뜻이죠? 액센트는 둘째 음절에 오죠. elephant, 코끼리 이런 뜻으로 액센트는 elephant 이런 식으로 첫 음절에 오네요. october, 10월을 말하죠? 액센트는 october 이런 식으로 둘째 음절에 오죠. forget, 잊다 이런 뜻인데 액센트는 forget 이런 식으로 둘째 음절 get에 오죠? 따라서 다 액센트가 둘째 음절에 오는데 elephant, 이것은 제일 앞에 오니까 답은 elephant가 되겠죠?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 단어의 뜻만 공부하지 말고 발음이나 액센트도 꼭 함께 알아둬야겠어요. 그럼 다음 종합문제 3번으로 가죠. 종합문제 3번. 다음 괄호 속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1번. We can't live blank air and water. I can't study English blank this dictionary even a day. I don't think that people can leave blank friends. 첫 번째 문장,
We can't live blank air and water. We can't live. 우리는 살 수 없다. Blank air and water. 물과 공기 뭐뭐. 즉, 우리는 물과 공기 뭐뭐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문장. I can't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없다. Blank this dictionary even a day. 하루라도 이 사전이 뭐뭐 하면. 나는 하루라도 이 사전이 뭐뭐 하면 영어를 공부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장. I don't think that people can live. 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Blank friends. 친구들 뭐뭐. 나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뭐뭐하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의 전치사 without이 들어가야겠죠? 우리는 물과 공기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하루라도 이 사전 없이 영어를 공부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이 친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답 들어보죠. We can't live without air and water. I can't study English without this dictionary even a day. I don't think that people can live without friends. 2번. He is the tallest blank them all. Please bring me a piece blank chalk. She is an old friend blank mine. 여기는 of가 공통으로 들어가야겠죠? He is the tallest of them all. 그는 그들 모두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Please bring me a piece of chalk. A piece of chalk 하면 분필 한 자루 이런 뜻이죠? 나에게 분필 한 자루를 가져다 주세요. She is an old friend of mine. 그 여자는 나의 옛 친구이다. 이중 소유격이죠. 관사 on이 있으니까 소유격은 전치사 of 플러스 소유대명사 mine의 형태로 뒤로 간 것이죠. He is the tallest of them all. Please bring me a piece of chalk. She is an old friend of mine. 다음 3번. Look at the woman blank white. Write him a letter blank English. We have 10 fingers blank all. 여기는 in이 공통으로 들어가야겠죠? Look at the woman in white. The woman in white 하면 white가 흰 옷을 가리켜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를 보아라. 다음, write him a letter in English. In English 하면 영어로 이런 뜻이죠? 따라서 그에게 영어로 편지를 써라. We have 10 fingers in all. In all 하면 모두 해서 합해서 이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in all 모두 해서 10 fingers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 Look at the woman in white. Write him a letter in English. We have 10 fingers in all. 4번. Will they go there blank sea or blank air? Did you do it blank yourself? This email was sent to me blank Bob. 여기는 전치사 by가 공통으로 들어가야겠죠? Will they go there by sea or by air? By sea 하면 배편으로 이런 뜻이고, by air 하면 비행기로 이런 뜻이죠? 그들은 거기에 배로 가니 아니면 비행기로 가니? Did you do it by yourself? By oneself 하면 alone과 같은 뜻으로 홀로, 혼자서 이런 뜻이죠? 당신은 당신 혼자서 그것을 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문장. This email was sent to me by Bob. 이 이메일은 Bob에 의해 나에게 보내졌다. 이처럼 수동태 문장에서는 행위자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죠? 그럼 정답 들어보죠. Will they go there by sea or by air? Did you do it by yourself? This email was sent to me by Bob. 5번. Yesterday evening a party was held blank him. Thank you very much blank your help. I bought this book blank 5,000 won. 여기 괄호에는 4가 들어가야겠죠? Yesterday evening a party was held for him. Yesterday evening, 어제 저녁에 a party was held for him. held는 hold의 과거분사죠?
hold는 타동사로 모임 따위를 갖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니까 be held 하면 열리다, 개최되다 이런 뜻이 돼요. 따라서 어제 저녁에 그를 위해서 파티가 열렸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Thank you for 뭐뭐 하면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장. I bought this book for 5,000 won. 나는 이 책을 5,000원에 샀다. 여기 4는 얼마의 가격으로 이런 뜻이죠. Yesterday evening a party was held for him.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I bought this book for 5,000 won. 6번. Does he go to church blank Sunday? She was born blank the 4th of August. I met him blank the afternoon of August 2nd. 여기 blank에는 전치사 on이 들어가야겠죠? 일정한 일시, 즉 일정한 날짜나 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on을 쓰죠. Does he go to church on Sunday? Go to church 하면 예배 보러 가다 이런 뜻으로 교회에 가는 목적을 나타내죠. On Sunday도 일요일이란 정해진 날짜를 나타내니까 전치사 on을 쓴 거죠. Does he go to church on Sunday? 그는 일요일에 예배 보러 갑니까? 다음 문장. She was born on the 4th of August. The 4th of August 하면 8월 4일이란 특정한 날짜를 나타내니까 앞에 전치사 on이 와야겠죠? 그 여자는 8월 4일에 태어났다. I met him on the afternoon of August 2nd.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후에 할 때는 in the afternoon 하지만 여기처럼 August 2nd, 즉 8월 2일이란 특정한 날에 오후 할 때는 전치사 on이 오죠? On the afternoon of August 2nd. 8월 2일 오후에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Does he go to church on Sunday? She was born on the 4th of August. I met him on the afternoon of August 2nd. 여기까지 2부 15장 종합 문제도 다 풀어봤죠? 다음 시간 가정법 기본 문법 설명도 닥터짱 선생님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 다음 시간 연습 문제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